하나 둘 셋 짜나. 자,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여기 저희는 오늘 가평에 위치한 들꽃 여울 캠핑장이라는 데를 왔어요. 오늘 저희가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초대를 받았느냐, 캠핑골의 남양주점을 너무 사랑하는 그런 분들을 그런 분들을 모아서 그 남양주점 지점장님이 이렇게 개최를 하셨어요. 그래서 고래빠 모여라라는 그런 이름으로 캠핑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한 20팀 정도 오늘 참여를 하시고 그 중에 한 명 또 저희를 초대를 해주셔서 제가 그래도 남양주점 잘 다녔다, 그렇게 뿌듯한 그렇게 느끼는 그런 뿌듯한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날이 너무 추워서 입이 아니 이렇게 안 나오냐. 자, 일단 그러면은 피칭부터 하겠습니다. 다른 팀 벌써 세팅 다 한 데도 있고 한데 저희도 빨리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추워요. 날씨가 벌써 영화. 아. 이것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냉장고를 좀 가져왔습니다. 벌써 영화권이에요. 날씨 겁나 추워. 웰컴 기프트. 이야 짱이다. 이거 나중에 이따가 저 언박싱 합시다. 예, 이따 한번 봅시다. 우리 일단은 텐트 치는 걸 마무리합시다. 자, 일단 텐트는 대충 쳤어요. 오늘은 파이어 쉘터에다가 쇼페, 요 옆집이 저희 팀 조장님이신데 여기는 라운지 쉘터에, 저 쇼페가 아니라 엘돔 같은데 이 뒤에가 이렇게 올라온 거 보니까, 그쵸? 이게 뭐지? 이따 좀 물어볼게요. 이거는 우리 거는 이렇게 각이 안 살지? 각이 잘 사는 이유를 좀 한번 알려주십시오. 나중에 아시는 분들은. 이게 각이 잘 안 사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가지고. 얘 쇼페가 지금 뭐 다 맛이 갔나? 이렇게 쭉 이렇게 좀 쫙 당겨가지고 펴긴 해야 되는데 저희 탓이겠죠 뭐. 근데 일단 빨리 치긴 빨리 쳤어요. 우리 엄청 빨리 쳤어요. 지금 한 20분 됐나? 30분도 안 됐어요. 10시부터 오늘 일정이 있어요. 저희가 9시에 딱 도착을 했는데 빨리 마무리 세팅 좀 하고 그러고 또 무슨 행사가 있는지 한번 같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을 해서 수고 많이 해요. 짱캠에 박수 한번 주세요.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유튜브 올려 100만 뷰 지금 찍습니다 오늘. 제발. 자, 우리 또 오늘 고래빠 캠핑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 저기 매니저님과 회장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화이팅! 고래빠 화이팅! 안전하게 하시죠, 안전하게. 그래서 일단 가시는 대로 준비하시고 아이들 위주로 이렇게 플리마켓 할 수 있게끔 준비 좀 해주시고. 자, 고래빠! 자, 즐거운 캠핑 시작하시죠! 우후. 물! 야, 물 찾아! 이야. 어, 로드 그리들. 그리들. 텐트만 가지고. 이야. 여기가 다이나. 텐트야, 텐트. 우와. 됐습니다. 두 개 찾았어. 자, 25번 뜯으세요. 불멍하러 때. 불멍하러 때 가지고 가시고. 자, 몇 번? 우와. 티타늄 집게.
비타늄 찍게. 비타늄. 우. 불멍하러 떠라. 비타늄 찍게. 불멍하러 떼. 비타늄 찍게. 불멍하러 떼 뭐지? 야 난로. 난로도 있어. 불멍하러 떼 뭐야? 오. 야 한번 뽀뽀. 그렇지. 안녕하세요. 풀타 왔습니다. 네. 천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할까? 이거 할까? 달 모양 할까? 별 모양 할까? 텔레톱이다. 평균. 이거 삽. 삽. 아. 모래삽, 모래삽. 눈삽, 모래삽. 이야, 저거는 삽은 얼마예요? 저기 써 있네. 여기 써 있네, 이렇게. 수부가 나갔네. 우리 보세요. 저 이거. 아, 그것도 아니에요. 네. 아, 5,000원 돈은 내주셔야죠. 저는. 이름이 왜? 아, 이름이. 오, 야. 이야. 그래. 야, 아들님이 사주네. 예, 잘 생겼어. 아, 네가 쓸 거 어차피. 공을 엄청 많이 찾았다. 엄청 많이 찾았다. 몇 개 찾았어? 20만 원. 이야. 아, 내가 하나 500원 더. 이거 가져가서 카드 판 형아한테 카드 값이야 하고 주고 와. 이야. 2,000원? 불러봐. 대박. 이거 캠핑몰에 이거 잘 안 되겠는데 장사? 야, 안 작아? 안 작아, 안 작아. 딱이네. 괜찮다, 야. 야, 진짜 완전 금손이다. 이렇게. 야, 이렇게 만든다고? 이모가 괜찮다. 따로. 야. 어 여보 이거 뜯어줘. 네가 접어드려. 나 못 줘고. 안녕. 이거 산 거야? 사랑해. 이야. 이야 이쁘네. 아니야. 야 다지 너 그거 하면 딱이다 오늘. 다 줍줍. 집에 패딩 놔두고 왔는데 제가 프리마켓 이걸로 지금 2,000원에 사고 얘는 지금 5,000원에 사서 완전 무장했어요. 야 반대로 되면 이게 2,000원 이게 6,000원 되는 거 이게 훨씬 비쌀 것 같은데 혹시. 이거 핸드메이드. 어, 핸드메이드. 한땀. 지금부터 우리 웰컴 기프트 언박싱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굉장히 많아요. 일단 꽉 차 있어. 아, 하나씩 꺼내 볼게요. 자 일단 큰 거부터. 와 이거 뭐야? 오. 우와 세컨 스텝 유어 팬이래요. 유어 팬. 무쇠 팬 같은데. 오 이만한 사이즈. 딱 이거 솔캔 할 때 그냥 가져가면 되겠다. 여기다 고기 구워 먹거나 이럴 때. 좋다. 예. 우와 이거 무쇠 팬. 야 세컨 스텝 거 무쇠 팬. 자, 캠핑골에 에코백, 신화공에서 또 에코백, 이렇게 하나 주셨네요. 앞에 또 주머니도 이렇게 있어서 앞에 넣어볼 수 있는 이런 에코백이 두 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맥스 부탄에서 또, 예, 맥스 부탄가스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러그에서 안전캡, 이 릴선 같은 데에다 꽂는 안전캡 이렇게 또 주셨습니다. 자 이거는 앞치마예요. 앞치마 탑앤탑에서 주신 앞치마. 네, 이 색깔이고요. 앞치마 감사합니다. 집에서 써야겠다. 이거는 우리 원래 가지고 있는 거 있으니까. 자, 그리고 오. 이거는 핸드크림. 카밀 핸드크림. 독일 핸드크림이에요. 아 독일 거래요. 네, 핸드크림. 충전 케이블. 대박. 충전 케이블 이거 3인원. 예, 세 가지 다 되는 거. 아이폰용 그리고 C타입 8핀 세 개 다 들어있는 거. 이거 굉장히 또 유용하게 쓰죠. 우리 캠핑 가가지고 이 케이블이 또 있고요. 와,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 송월 타월의 수건. 아 수건까지 또 주셨고요. 뭐야 아,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볼게요. 뜯어볼게요. 아 이거 수세미 주방도 올인원 드라이 주방도 올인원 드라이 수세미 안심이다. 이 수세미가 4개가 들어있어요. 그 세제가 포함된 수세미래가지고 그냥 물만 적당량 묻혀가지고 바로 씻고 버리는 일회용 수세미인 것 같아요. 여러 장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안에 7장씩 들어있는 게 3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협찬 바로 주신 건 아니고 고래 쪽에 주셨지만 감사합니다. 자 이거 뭡니까? 우리 캠핑 다니면 여러분들 피부가 상할 수 있으니 얼굴 팩 청유자 비타 수딩 마스크 이렇게 주셨습니다. 4장
자, 그리고 맛쿡 3호 레이얼 용기랍니다. 12피스짜리네. 한번 뜯어볼게요. 아, 이거네. 집에서 우리 밥그릇으로도 많이 쓰고, 요거, 이렇게. 이거는 찜기인가 같은데? 찜기? 찜기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는. 여기다 만두 넣어가지고 그냥 뭐 바로 돌리나 보네. 네. 이런 용기가 4개씩, 4개 들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집에서도 잘 쓰겠네. 자, 그리고 지금 이 지프 백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아,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아, 이제 너무 많은 와, 그런 품목을 주셨네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냄새 좋다, 김치찜 냄새. 네, 음식 경연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음식 경영에 대해서 1위를 하면 조별로 캠핑장 1박 이 캠핑장을 조끼리 모여서 올 수 있는 그런 경품을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요리를 좀 해가지고 이제 경연대에 출품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 다코야키와 육회를 준비를 했고요. 저희 조에서 김치찜 그리고 감자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출품할 예정입니다. 대박이다 이거. 이제로 이렇게 가져가시네. 이야. 그리고 감자전. 이야. 오. 이야. 아, 배고파. 아. 더 찍으시면 안 돼요. 잘 안 맞추는데. 안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야. 안 찍을 때. 안 찍을 때. 이야. 선생님 먼저 보시고 나머지 가까이 와서 먹어야 돼. 와. 여기는 명절인데? 2조. 2조 이렇게. 2조 여기가 2조. 4조. 자, 1조 빨리 오세요. 1조. 팀장님 팬 왔어요. 팬. 너무 많으시면 배불러서 자꾸 깨하는지 못 먹어. 나 바닥에 나 여기다 나. 뜨거워요? 아, 이거네. 아, 육회가 맛있겠네. 사종시 사종. 빨리 속도를 내서 좀 해주세요. 배고파 죽겠습니다. 요거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나라 가고 싶은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했고요. 뜻깊은 또 음식이네. 아이들이 준비한. 맛있어요? 괜찮아요? 맛있어. 뭐가 맛있는데 형님? 자,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맛있게. 2조 100점. 우리 와! 아, 이게 축하드립니다. 완전 반전이다. 티타님이랑 아유, 고생하셨네요, 선수. 예. 찐이 들어왔습니다. 아, 짱이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시죠. 감사합니다. 무적 2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쳤어요? 아, 그럼요. 자, 2조 다 모였나요? 2조? 자, 3조 다 모였으니까. 자, 일단 우리 두 분 응원 좀 한번 보겠습니다. 무적 2조!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하고 하고 보내주고 오면 됩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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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호떡 좀 주세요. 호떡. 아이고, 호떡. 떨어뜨렸어. 호떡 달라고요? 어, 호떡 드세요. 나 단짠. 저기 드렸어? 어. 드렸어? 오, 맛있네. 짜요? 짜서 맛있어. 어, 마가린 호떡. 아, 단짠 단짠. 아야? 시킨 거는구나. 그렇게 노는 날도 없는데. 뭐. 이야. 눈에 막 반짝반짝해. 야, 지우라. 많이 있으니까요. 그 대회사의 마케팅 김보래입니다. 와. 자, 첫 번째 문제. 제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보래야. 저기 네, 정답이지만 연습 문제였습니다. 아, 그치 그치 그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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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요. 그 중에 매일 공통된 한 문장이 들어갑니다. 이 문장은 무엇일까요? 우와. 처음 들었던 리프트의 총 개수는 몇 가지일까요? 땡! 곱하기 16은 무엇일까요? 40? 땡! 44! 땡! 정답! 320! 땡! 야, 너무 어렵지 않아? 아니 이거 숫자가 캠핑 고래 남양주 고래빠 여러분, 이번 주최를 하게 된 율스타입니다. 전 대통령님이 잠깐 축하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문재인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잘 들으십시오. 어떡하냐. 안녕하세요, 수비전다. 장기자랑 시작합니다. 고구마.
아, 최고. 맛에 김치 난다. 이렇게만 하고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조금 더 구워야 돼요. 굽죠. 그리들이 한번 그리들이 겉에만. 아, 그리들에다 구워요? 아, 이렇게 맞아서 안 될걸? 아, 화이팅! 될까? 될 것 같아. 우리 저 리액션 부자들. 내가 너무 힘들어. 뭔가 고수의 스멜이 느껴지는데. 뭔가 연구하는 사람 같아. 과학자 같아. 아, 저요? 일정을 다 마치고 조별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위를 잘라야 되는데? 와, 파리끼 기겹지, 기겹지. 와. 와. 주원이 생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원이 생일 파티 좀 이따가 사진 찍고 와가지고 같이 하고 그러고 철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야, 너무 마음 축하해요. 이렇게 실전 취약 세팅. 이야, 오, 치킨도 있어. 오, 세팅. 오, 축하합니다.
같이 해봐. 약간 안 되는데. 약간. 날씨가 정말 겨울 날씨예요. 저 어저께부터 오늘까지 지금 거의 0도에서 한낮에도 한 2, 3도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가고 지금 제가 경기도 가평인데 뭐 강원도 쪽, 뭐 동해 쪽이라든지 또 철원 이쪽, 이쪽이라든지 포천 뭐 이렇게 북부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더 추워질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난방에 확실히 신경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너무 추워요. 이 파이어 쉘터를 쓰면서 라운지 쉘터보다는 훨씬 따뜻하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올해 언제까지 다닐 수 있는지 제가 파이어 쉘터를 계속 다녀보겠습니다. 마녀야? 여기 있습니다. 주인 알아보나? 오, 잘하네. 이제 텐트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그 캠핑샵에서 주최하는 그런 행사를 제가 여태까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서 그것도 큰 브랜드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지점, 남양주 지점장님이 주최한 그런 단독 단골을 위한 그런 행사였어가지고 더더욱 더 의미가 깊었지 않나 싶습니다.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물도 너무 감사하게 잘 받았고 협찬사들도 해주셔서 저희도 정말 잘 받았습니다. 뭐 남양주점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행사가 많아져서 단골 고객들에게도 충성도가 더 높아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뭐 고릴라들이든지 뭐 캠핑골에 다른 지점들도 이런 거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다니는 그런 캠핑장, 캠핑샵이 있을 거잖아요. 부디 이런 모임들이 더욱더 오늘을 계기로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캠핑은 어떻게? 짠하게 짠하게 짬빠.